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재난방송에서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려프리 코리아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슬로건으로 시민과 가깝게 소통하며 문턱 없는 광양시를 만들고 계신 정인화 광양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담에 앞서 복지TV 시청자와 광양 시민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양시장 정인화입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광양 시민들이 모두들 행복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있어서 어느덧 벌써 취임하신 지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양시의 슬로건과 비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광양시 슬로건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입니다. 복지사회를 함축시킨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민선 8기 슬로건인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도입된 그런 슬로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감동이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되고 그리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 권력이나 돈에 의한 움직임은 타율적인 것이지만 감동에 의한 사람의 움직임은 자율적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감동이 우리 시민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 없이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뜻이 함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아주 의미가 큰 뜻을 담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진정성이 와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살다 보면 따뜻한 공동체가 늘 그리운데요. 우리 광양시의 슬로건에는 감동과 온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우리 광양시는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다. 그럼 광양이 가진 장점과 강점 또 잠재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광양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첫째, 광양이 가장 젊은 도시라는 겁니다. 네네. 우리 광양의 15만 2천 명의 인구의 평균 연령이 43.1세입니다. 예. 전남 평균은 48.2세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청년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또 광양이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청년 인구의 비율이 26%인데 반해서 전남 청년, 그러니까 전남 평균 청년 인구의 비율이 21%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젊은 도시, 청년이 많은 도시, 이것이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강점이자 잠재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세계 최대의 제철소가 입지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계 11위 무역항인 광양항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우리 광양이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광양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강점이자 잠재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23년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양시가 전국 29위, 전남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으셨는데 이제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 소감이 또 어떠신지. 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예. 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내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광양을 만들겠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광양을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뛰어왔는데 올해 2월 달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광주 전남북을 통틀어서 A를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부동의 살기 좋은 도시, 네. 행복지수가 높은 광양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회 안전지수 1위, 젊은 도시, 네. 저도 광양으로 이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광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네. 집값도 싸고 생활하기 편리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시면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들이 또 배리어풀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생애 주기별 뭐 맞춤형 복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시장 출마를 할 때 공약을 작성하느라고 무지내를 많이 썼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약을 마련하면서 생애 전 주기를 통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것이 복지 광양을 만드는 지름길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생애 주기를 지금까지는 이제 뭐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는 태아기부터 케어를 하겠다는 거죠. 네.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광양이라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도시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 그 다음에 기형아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임신부에 대한 케어, 건강검진, 그리고 병원에 오고 갈 때 필요한 교통비, 이런 것까지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감동시대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에서 제가 제시한 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전담을 해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빠진 정책은 없는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뒤진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정책을 마련해서 어떤 그 복지에 관한 한 그리고 이 복지뿐만이 아니라 문화란다든지 레저란다든지 관광이란다든지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질 높은 정책을 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광양시가 사랑스러워짐을 느낍니다. 뭐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부터 네. 케어를 해주고 네. 정주 여건까지 다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광양시가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뭐 청소년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이제 그 사회 청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가장 또 부딪히는 조건이 저는 또 주거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주거 비용인데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해소를 위해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하신다고 또 말씀을 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제 요즘 청년들을 N4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네.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즐기고 사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예, 있는데 예. 씁쓸한 예, 씁쓸한 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N4 세대가 느끼는 좌절 가장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바로 말씀하신 주택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산층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예. 2016년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1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한 4, 5년 지나서 23년으로 이게 껑충 튀었습니다. 그만큼, 23년,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는 네네.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처음 마련한 정책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광양시가 2018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네.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골자는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임대주택을 입주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겠다는 이제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걸 확대하시더라고요. 예,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네. 조금 더 폭넓은 혜택을 주자. 특히 이제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더 큰 혜택을 주자 그래가지고 조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대출 보증 기간을 그러니까 이자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네, 이런 가구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택을 구입한 그 가구에게는 청년에게는 1억 원 이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는 뭐 6,6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네. 대출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예. 제가 그 청년 행복주택 소위 말해서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하고 네. 공약에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청년 행복주택이라 그래가지고 110가구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비 부담이 줄면 역시 뭐 청년들의 삶의 질이 또 높아져서 부부가 알콩달콩 하다 보면 저출산도 없어지고 네. 출생률도 높아지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지방 소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인 광양시는 인구 감소 극복에 대해 강구하고 있는 또 방안을 가지고 있을 듯한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저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작년까지 합계 출산율 0.8%였던 것이 작년 말에 보니까 0.78%로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 광양의 경우에는 1년 전에 합계 출산율이 1.11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 연말에 1.02로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들어와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네. 지방 소멸, 농촌 소멸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시에서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 산후조리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광양에 이렇다 할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출산할 수 있고 또 지역 인근 지역에서도 올 수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광양에 가면 산후조리 서비스 또한 대단히 훌륭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짐으로 인해서 광양이 살기 좋은 도시다. 행복 도시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럼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미소가 나오고 꿈의 도시 광양시가 그려집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지역 지방 중소도시가 의료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고 광양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환경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소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해낭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동병원입니다. 아동들이 아팠을 때 그냥 달려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없습니다. 물론 아동병원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심야에 공휴일 응급실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예. 공휴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명절 때 병원들이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 광양에가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립아동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있는 아동병원을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촉을 하게 했더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밤 9시까지는 그 아동병원에서 진료를 해 주겠다. 9시가 넘으면 이제 진료 체계를 약간 변경을 시켜서 이 종합병원 2개소로 무조건 가는 걸로 그렇게 진료 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이러한 진료 체계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공립 아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에 광양시 무장애 도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복지TV도 무장애 도시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곁들여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것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또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장애 도시는 사실은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아동들 임신부 그런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를 가려고 해도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그다음에 장애인도 공원을 가서 산책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공원에도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 그다음에 대중식당, 그다음에 공원, 그 공공장소, 그다음에 길을 만들고 경사도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장애인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시설은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한 것들을 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도시 광양시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제 주제를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예, 예. 최근 광양의 2차 전지의 소재 산업이 투자가 활발하게 지금 재개되고 있는데요. 네. 전국적인 핫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도시에서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광양이 사실은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비롯해서 수소 산업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광양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광양에 세계 최대의 2차 전지 소재 산업인 양극재 공장이 예. 준공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원료로 쓰이는 고순도 니켈이나 리튬 공장 그리고 이제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대단히 앞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거나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제가 온 이후로 3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제 엄청난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로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는 포스코가 정말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포스코 그룹의 최종 회장 표현을 빌리면 앞으로 2030년까지 광양 지역과 포항 지역에 약 73조를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투자한 기업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원하면서 그 기업들이 광양에서 뿌리 내리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철강산업, 또 2차 전지산업,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항시 또 환경에 대해서는 네. 매의 눈으로 잘 관찰하셔서 네. 또 지역 인근 주민들이나 이분들에게 이상이 가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환경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적인 조류인 탄소 중립 운동, 탄소 중립을 우리가 앞장서 실천하겠다. 그래서 제가 내세웠던 게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산업, 수소 산업을 진흥시켜서 탄소 제로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하고 네. 지금 이 공약도 내세웠고 적극적으로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많은 또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뭐 시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밤을 새워도 이거 끝나지를 않겠습니다. 광양시가 워낙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도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네. 시간 관계상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시민분들과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취임
2년차를 맞이해서 그동안 준비에 치중했던 행정을 준비와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행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어서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이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모든 세대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시정을 목표로 살기 좋은 광양시를 꾸려가고 계시는 정인하 광양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